안녕하세요, 홍씨 여러분들. 오늘은 평상시에 홍씨님들께서 홍이모 액세서리 궁금하다고 많이들 그러셔서요, 서비스 영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트렌디하게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그냥 주로 액세서리는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제 느낌을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그냥 한 번 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진짜 아예 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은 조금 캐주얼하게 입어도 액세서리를 이렇게 포인트 줘서 그렇게 룩을 완성하는 거를 많이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최애 브랜드인 HR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HR은 헤라라고 하는 그 액세서리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HR 브랜드 거를 좀 몇 개 꽤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두 개 정도. 반지 하나 하고요. 반지고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은반지하고 그리고 그냥 매일 같이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요 링 귀걸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HR의 그 주얼리 디자이너는 박헤라라고 하는 그 주얼리 디자이너인데 원래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러다가 주얼리 디자이너로 이제 변신하셔가지고 그 하신 지 지금 이미 꽤 됐어요. 근데 예전에 스타일리스트였을 때에도 보면은 거의 한국 그 패션계에서도 제일 손에 꼽을 만큼 너무너무 멋쟁이인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주얼리도 그녀의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중성적이면서 굉장히 시크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주얼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냥 되게 좋아해요. 크게 잘 어울리질 않는데 괜히 가서 그냥 너무 항상 몇 점씩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귀걸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귀걸이는 뭐 많이들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아주 얇은 그런 주얼리가 주는 그 아주 고급스러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산 지도 한 2년은 됐을 거예요. 항상 요 링 귀걸이를 하면은 되게 그날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인을 두 개 매듭을 했는데 거기 세 개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보통 요즘 그 트렌디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청키해요. 투박하고 헤비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뭔가 실반지 뭐 되게 얇은 목걸이 그런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그냥 다 선이 굵은 그런 액세서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 가자마자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청키한 애들은 막 이렇게 약간 조금 이런 데도 막 가녀리고 막 이게 뼈 같은 거 뼈 라인 막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도 길고 막 이래야지 멋있긴 한데 안 어울리는 줄 알면서도 샀다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HR 브랜드예요. 그리고 HR에서 제가 산 그 되게 최애하는 귀걸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옷핀 있죠? 안전핀. 그 옷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저는 큐빅이 박혀있는 그 은제품인데 아, 그거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몇 날 며칠 찾았는데도 애가 어디로 갔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아웃 하세요. 이번에는 요 목걸이, 빨강 목걸이. 요거 인스타 사진에 제가 예전에 찍었었는데 되게 문의로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에스닉하고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다 이렇게 받쳐 입으면 되게 의외로 포인트 돼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섬섬 아일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만드시는 그 디자이너 분이 제주도에 사세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영감 받은 거죠. 뭐 조약돌, 조개껍데기, 예쁜 뭐 유리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되게 바다 물에 많이 쓸려서 되게 그냥 달코달아서 동그래진 그런 유리 구슬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는지 대체적으로 이런 구슬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에스닉한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샀는데
항상 요거는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캐주얼한 티셔츠에다가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섬섬 아일랜드에서 산요링 귀걸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꼭 어디서 샀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링을 이렇게 실 있죠? 색실. 그걸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컬러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탁, 이렇게 컬러 포인트 되는 거 이렇게 딱 하면은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고 이쁘죠? 색깔은 막 형광색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컬러를 당시에 샀었었는데 여름에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시원해 보여. 청량감이 있는 그런 청량감을 주는 그런 귀여운 아이템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의상을 또 마침 약간 이렇게 에스닉한 이런 탑을 입어서 그런지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면 그냥 되게 약간 이모에서 약간 언니? 요번 아이템은 제가 항상 끼고 다니는 금반지, 금부치, 새끼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작은 금반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사진에 보면은 늘 메이크업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항상 끼고 있어요. 그냥 거의 빼지도 않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의뢰해가지고 제작하는 거예요. 이상엽이라고 하는 금속 작가님 계세요. 그 파인 아트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의뢰해가지고 제가 제작하는 그런 건데 특별히 뭐 많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그게 아니 자세히 보면 이 표면을 그 망치 있죠 망치로 쾅쾅쾅쾅쾅쾅 두드려가지고 이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되게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의 역시나 되게 투박한 그런 느낌의 새끼 반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앞에는 제그 이름 이니셜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냥 항상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하고 다니는 그런 건데 많이들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왜링 귀걸이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좀 중성스러운, 덜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링 귀걸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금 난 특이한 링 귀걸이를 갖고 싶다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잼앤 페블스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아는 지인이랑 같이 그 이렇게 한남동 거기서 이렇게 한잔 살짝 하고 낮술을 먹고 그리고 거기 갑자기 산책을 하자고 해서 산책하다가 여기 샵 언니 여기 괜찮은데 가볼래? 해서 들어갔더니 막 개성 넘치고 되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강한 그런 액세서리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몇점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점 제가 골랐어요. 말씀드렸죠? 낮술했다고. 그리고서는 몇 점을 한 다음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80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몇 점이 진짜 몇점 아니었어. 하나, 두점 샀었나? 얘 하나하고 또 하나 사서 두점 샀었나? 뭐 그랬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술김에 아 그냥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아휴 술이 웬수다. 링귀걸이도 멋있고 다 멋있지만 아유 거기다 그렇게 돈을 쓸 일이야 이런 식으로 다음날 제가 후회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고 다닐 때마다 또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희한하게 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액세서리를 이렇게 유행별로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액세서리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 살 때에도 디자인은 당연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성향의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걸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또 매력적으로 느껴서 제가 작년쯤에 알게 되고 구입한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집시 루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이게 이름이랑 너무 딱 매치가 되지 않아요? 집시. 그래서 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고, 뭐를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렸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서부의 아리조나 쪽을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아리조나 그 이런 큰, 아리조나의 그 대자연에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발견했을 법한 그런 원석이 그냥 턱턱턱 얹어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주얼리를 가진 그런 기억을 탁 나게 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샀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요 브랜드 그걸 보고, 아,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생긴 사람이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는데, 어머, 웬일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고갱의 그림의 타이티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런 모습을 한 분이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분의 경력을 봤더니 이렇게 되게 뭐 인도 쪽이나 그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 전 세계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두드리고 구멍 뚫어가지고 손으로 하나하나 하나 다 만들었고 그때 제가 이걸 구입하느라고 인스타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을 때 이런 뭐 제가 뭐 저한테 어울릴 법한 그런 뭐 원석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도 찾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 굉장히 에스닉하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얼리들이에요. 이런 목걸이도 제가 당시에 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는 원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요것도 여름에 그냥 흰색 티셔츠나 인소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그냥 목에다 그냥 툭 걸면은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저를 굉장히 또 저스러울 것도 같아서 요것도 그때 당시에 함께 산 그런 제품이에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있을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액세서리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요분께 가격도 상당히 좋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후두루마뚜루 하기에 좋더라고요. 이름이 탱여사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샀었던 거는 그때 뭔가 약간 힙한 그런 홍이모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도금이죠. 금도금 이런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고, 사실 이런 패턴의 그 목걸이 같은 건 제가 상당히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스타일이긴 해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요거하고 당시에 제가 요거를 같이 샀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사서 주얼리 할수 있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속 알러지에 많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런 거 유의해서 사시면은 훨씬 더 구매 폭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안경. 가끔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왔는데, 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브랜드 건데,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끼는데, 사실 약간 이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조금 뭐 북에서 왔는 둥뭐 이게 얘기를 좀 이렇게 접선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옛날 옛스러운 레트로적인 요런 요런 어떤 디자인의 안경들이 좀 많이 보이죠. 저도 한번 갖고 싶은데 그러다가 용기 내어서 사봤는데, 저는 컬러는 제가 이렇게 안경점에 가서 따로 조금 넣었어요. 요즘 조금 눈이 태양광선도 너무 강하고,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 안한날 이렇게 안경 아래에 색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크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부담 없이 딱 그냥 쓰면은 이게 세련미도 살짝 있고 느낌도 살짝 있고 접선하는 느낌. 예뻐 오스카 근데 잘 나왔어요. 괜찮겠어? 색칠할 만한 방법이 있어요. 괜찮겠어? 네. 영상? 네, 이번에는 머리끈이에요. 이렇게 메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발리 갔을 때 거기 예쁜 요런 소품샵 그런 데서 보고서는 샀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촥 내려오면은 요것만 이렇게 탁 보여서, 어떨 때는 요거는 되게 그냥 시크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요 느낌 때문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약간 힙하고 영리해 보이는 재미있는 그런 헤어밴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름에 이렇게 머리 묶을 때 하고 다니는 그런 헤어밴드예요. 자, 이번에는요, 올 여름에 하고 다니면은 되게 좋을 법한,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샀어요. 올 여름에 쭉 하고 다니려고. 브랜드 이름이 스텔라템인데, 요 브랜드에서 만드는 저는 구슬템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구슬팔찌예요. 근데 구슬팔찌 진짜 시중에 은근히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구슬팔찌여도 그 안에 그 디테일들,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있는 그 구슬들의 그 퀄리티, 그 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얼마나 그 자그마한 걸 섬세하게 그 위트 있게 집어넣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텔라템의 이 구슬팔찌가 아주 저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몇개 아이템을 샀어요. 올여름에 쭉 하고 다니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너무 예뻐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끝에는 약간 실버틱한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리고 제일 귀여운 거는 여기 데이지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또 데이지 꽃이 너무 좋더라고요. 갑자기 또왜그 꽃이 그렇게 꽂혔는지 몰라요, 요즘. 그래서 데이지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거다. 그리고 샀었었고,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터키색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또이 문양 중에 하나인데, 스마일 문양.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턱턱 하면은, 여름에 이렇게 턱턱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를 진짜 되게 많이 하면은 진짜 멋있는데, 많이 하면 또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얘가 구슬팔찌계 명품이어가지고 좀 가격이 좀 해서 많이 뭐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 시계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매치시키잖아요. 그럼 약간 그런 룩을 한 사람들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되게 시크한 그런 모습을 촥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요런 귀염둥이 아이템 있죠. 요런 약간 되게 위트 있는 요런 아이템이 하나가 탁 어디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센스 있죠.
그 패션 센스에 대한 그 폭이, 아, 저렇게 넓은 사람이고, 저것까지도 이해하고, 저것까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탁 보게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만, 같이 이렇게 매치했을 때의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네, 오늘 이렇게요, 홍이모의 액세서리 부끄럼 조금 한 스푼 타서 보여드려봤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어스카 안녕! 안녕! 안녕, 황신님들!